순서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. 바로 부산 이바구입니다. 여러분 혹시 부산 글로벌 게임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 국내 다양한 게임 산업을 선도하는 부산 글로벌 게임센터가 지난해 9월 개소 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. 부산 글로벌 게임센터가 전하는 소식 잠시 후 만나보고요. 사상구 주례동 명혜인님이요. 짝사랑하는 남자의 시선에 따라서 부산의 이곳저곳의 명소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. 짝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떠나는 여행?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는데요. 이 두 가지 소식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.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경진이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. 바로 지난해 9월 부산에 글로벌 게임센터가 생겼습니다. 와!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글로벌 게임센터 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다 함께 워크숍을 떠난 영상인데요. 부산 글로벌 게임센터 창업 지원도 물론 해주고요. 부산뿐만 아니라 국내의 게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네요. 이 워크숍 참가자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?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비슷하고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크게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. 게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시죠? 진심으로 사랑하시네요. 저희 게임의 목적은 클리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게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. 열심히 그 사람들을 쪼아서 그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. 원래 사람은 쪼아야지 나옵니다. 부산 글로벌 게임센터에는요, 최대 22개의 게임사가 입주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상호 발전이 가능하겠죠? 오호, 이 화법 테크닉까지 다양한 강의 정말 재밌을 것 같죠? 예쁘고 기억력이 짧지만 애매한 잠을 좋아하는 박정현입니다. 소들은 어떠셨어요? 재밌었습니다. 중학생 때 이렇게 서로 알고는 지냈지만 이렇게 같이 자주 잘 기회는 참 없습니다. 네, 그렇게 워크숍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. 역시 즐거운 일정으로 가득한데요. 2009년 지스타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로 꾸준히 게임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부산. 이쯤 되면 정말 게임 도시 부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? 정말 체력이 안 되네요.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워크숍, 부산 글로벌 게임센터 앞으로 어떤 게임들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조금 더 촘촘하게 했으면 됐을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려갔던 근력을 이걸 우린 시켰네요.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거구나. 좀 아쉽네요. 아까 연습할 때 됐는데 너무 아쉽다. 실패했어요. 그 시간을 좀 길었어요.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요. 재밌는 게임들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. 멋진 영상 고맙습니다. 1984년 8월 15일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흰열 마을에 사는 18살 민주라고 합니다. 제가 요즘 오빠만큼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옆집에 있어 남학생이거든요. 기타를 메고 다니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아직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아요. 책을 보는 지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반해서 몰래 훔쳐보고
그림으로 남기기도 했거든요. 철길에서는 살랑살랑 바람도 불어오고 그때는 마치 개랑 나란히 걷는 것 같았거든요. 등대에 마주 앉았을 때 그 남자의 기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아름다운 연주에 한참 빠져있다가 정신 차리니까 걔가 어느새 멀리 있더라고요. 언제쯤 이런 내 맘 알아줄까요? 오늘의 신청곡입니다. 우리 같이 걸을까? 뭐예요, 혜인님. 진짜 짝사랑인 줄 알았잖아요. 근데 연출이라고 해도 이런 멋진 곳을 진짜 다니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명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또 요즘 한국의 게임 산업하면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죠. 이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산 글로벌 게임센터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.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또는 소통전화 010-2976-9393으로 보내주시면요.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